선장 씨는 공동상인 선단동 위 선수단은 제20대 포천시민회날 체육경기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8일 포천시장 백영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공동 입상 3등 3위 가산면 선수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장 실은 공동 3위 가산면 위 선수단은 제20대 포천시민회날 체육경기에서 위와 같이 입상했기에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8일 포천시장 백영현 축하드립니다. 네, 이진희 위원장님께서 선수 네, 수여를 하고 수여를 받고 계시고요. 네, 메달 네, 고맙습니다. 메달 전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위에 입상한 군대면 선수단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최진식 국회의원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고요. 예, 수상은 군대면 김수경 원장님께서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학장, 실은 종목 준우승 군대면 위 선수단은 제20회 부천시민회날 체육경기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8일 포천시장 백영현 이성관 회원님께 메달을 또 이성관 회원님께서 적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은 개막의 우승팀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님 모셔서 자, 예, 여기 일동면 이은행 면장님 예, 또 오늘 또 대단히 고생하셨는데요. 보람 있으시겠습니다. 하면은 축하드립니다. 자, 예, 같이 다 나오세요. 저희들 자, 3장 씨름 우승 일동면 위 선수단은 제20회 포천시민회를 체육경기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8일 포천시장 백영현 예, 대단도 시장님께서 수여를 해주셨습니다. 경수 화이팅!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